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오늘 본문은 이제 사무엘과 사무엘이 만나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어찌 보면 사울이 아버지에게 잃어버린 당나귀를 찾는 일은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무엘과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만남이 비록 사울에게는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으로 다가왔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잃어버린 당나귀를 찾는 일은 사소한 일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결국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갖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평범한 상황을 통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우리의 삶에 대한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신학자 존 칼빈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또 하찮아 보이는 사건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지배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의심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사무엘의 애론을 받아들이고 왕이 되기를 주저하며 자신이 그런 일을 할 자격이 없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격려와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 사울은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특정한 일이나 목적에 부름을 받았다고 느낄 때 의심과 불안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필요한 기술이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이 무엇이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갖고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또한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데 있어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마틴 루터는 믿음이 구원의 열쇠이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믿고 또 그분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의심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이자 왕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로서의 사무엘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왕이자 구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예고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과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공부하고 또 그 가르침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존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 신앙과 삶의 궁극적인 권위라고 믿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그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러 노력할 때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목적을 이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또 신실한 분이심을 알고 또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그분의 계획과 또 목적을 향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의지를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오는 평강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하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란스럽고 또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을 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의심과 염려의 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묵상하고 살아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만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성도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불확실하고 또 이해하기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심과 불안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